안녕하세요. 탁골미술관에서 실버도슨트로 일하는 원종순입니다. 탁골미술관에서는 전시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신인 작가를 지원해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도우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인 더약의 단초 5에서는 정성진이라는 신인 작가를 소개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재구축된 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탁골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뼘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품 소개를 맡은 실버도슨트 이진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정성진 작가의 세계를 비추는 창이라는 작품입니다. 3D로 출력한 플라스틱 화판을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 건데요. 건축물이 하늘에 걸려있는 것 같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같이 창과 문들이에요. 창문은 건물의 일부이자 세상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건데요. 작가는 자신에게 친숙한 건물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오래된 기억과 감정, 무의식을 표현했다고 해요. 작가에게 있어 세계란 자신이 경험하고 감각한 시간과 공간의 3차원적 구조물입니다. 창과 문 같은 건축적 조각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재구축했지요. 이런 세계는 다른 형태와 양식으로 언제든지 다시 구축될 수 있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성진 작가는 무의식과 꿈, 불안을 통해 세계를 재구축했지만 여러분은 다르실 거예요. 이를테면 서로 다른 세계가 창과 문을 통해 교류하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억과 모양, 색을 써서 세계를 구축한다면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함께 나눠요. 안녕하세요. 탑골미술관 실버도슨트 김영환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정선진 작가의 재구축된 세계라는 작품입니다. 재료는 플라스틱으로 3D 프린터로 제작하였습니다. 채색은 아크릴 채색입니다. 작품을 바라보시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보이죠. 작가가 태어난 고향의 대문이라던가 골목에 있던 교회, 오래된 건물들을 모티브로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작가를 둘러싼 실제 공간을 축소하여 살아온 시간 속에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의 기억의 세계를 재구축된 세계라는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살구색의 기하학적 도형인 보르노이 패턴의 받침은 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비추는 빨간 구체는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되어 기억을 더듬고 추적하여 감정의 근원을 탐험해 나갑니다. 저도 저의 어린 시절에 특별한 사건이나 감정들이 머릿속에 강한 인상으로 남은 기억들의 일부가 작품을 보면서 회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특별한 사건이나 감정들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던 기억들의 일부를 이 작품을 보시면서 회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탁골 미술관 실버 도슨트로 일하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정선진 작가의 작품 가려진 시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3D 플라스틱으로 아크릴에 채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 속에는 수많은 시선이 엇갈려 가고 있는데 조각상의 얼굴을 그렸으며 조각상의 얼굴은 서로 바라보지 못한 채 시선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픽셀, 즉 조각으로 이루어진 눈을 표현하고 있으며 허공에 시선을 돌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불안 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픽셀은 조각들 사이에서 떨어진 파편들이 사라진 시야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감은 작가가 눈이 좋지 않아 안과를 방문하여 시력을 검사했는데 검사 후 종이에 작가의 시야가 검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에 착안하여 사라진 시야를 표현하기 위해 가려진 시선이라는 작품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3D 플라스틱 아크릴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볼트나 너트 등 재료를 사용해서 완성된 작품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현실을 작가 나름의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표현했으며 현대인의 시선이라는 눈의 이미지를 그려냈다고 봅니다. 불안한 감정을 뒤로하고 희망을 요구하는 소리임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신지요? 작가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정선진 작가의 마음의 소리를 만날 수 있겠지요. 자, 정선진 작가의 작품의 세계로 우리 여행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탑골미술관에 근무하는 실버 도슨트 김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작품은 3D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성진 작가의 작품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의 배경음악은 작곡가 이서율님이 협업으로 함께 해주셨으며 처음 만난 세계, 불안한 대지, 예술가의 방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이 마치 방처럼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만난 세계는 기하로 된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작가의 세계를 나타냈는데 무궁무진한 작품의 세계를 구축했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불안한 대지는 어두운 건물 안에서 과거의 불안함을 표현하고자 무수히 분해되는 계단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의 높은 탑 위에서 멈췄는데 불안했던 과거의 생각을 표현한 듯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예술가의 방 또한 고정된 현실에서 탈피하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찾게 되는데 여러 개의 방과 창을 통과하면서 작은 픽셀들이 재구축되어가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빨간색 공은 보이시나요? 그 공은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끝으로 작품 관람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도슨트 박혜남입니다. 보시는 이 작품은 정성진 작가의 기하학적 지도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속한 이 세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계의 근원을 원, 사각, 삼각으로 표현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했으며 작품에 붙일 수 있는 조각들은 자석이 부착되어 마음대로 붙여 나만의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크릴 채색으로 색감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모든 물체와 세계는 원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컴퓨터 데이터로 투영된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정사각형의 집합입니다. 가운데 네모난 모양의 작품은 이러한 픽셀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리고 옆에 놓인 삼각형의 작품은 디지털 세계의 본질인 삼각형의 메쉬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의 근원을
원, 사각, 삼각형의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이 세계에서 환상과 동심을 같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기하학 도형으로 표현한 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도슨트 김영란입니다. 여러분은 정선진 작가의 방으로 오셨습니다. 커튼처럼 보이는 하얀 천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마련된 의자에 앉으셔서 영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관념적인 것, 받아들이는 것, 정보만 믿고 하늘은 파랗고 지구는 둥근 모양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3D로 만든 세계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확대해 보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작가의 전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표현합니다. 기억의 감정으로 구축된 세계는 언제나 재구축되어 가며 발을 딛고 바라보는 세상은 불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정성진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내면의 진정한 본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방에 초대된 소감은 어떠신지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시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실버 도슨트 신용국입니다. 작품 3개의 파편은 3D 프린터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상시 진행되는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관람하고 계시는 기계들은 정성진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작품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와 작품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리고 작품의 출력 재료인 플라스틱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컴퓨터에 원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른쪽 3D 컴퓨터가 작동하여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3D 프린터는 실처럼 길게 생긴 필라멘트를 205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여 한층 한층 쌓아서 출력물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 저장된 작가의 구상이나 의도가 3D 프린터를 통해 형상화되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3D 프린터의 소리, 움직임, 그리고 작품이 조각이 만들어지는 이색적인 과정을 한번 관찰해보세요. 단순하고 조그만 기계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기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계장치를 통해서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일상이 새롭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당부 말씀은 작품이 205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만지면 화상이 우려됩니다. 눈으로 감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시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3D 프린터가 작동되는 움직임 그리고 소리에 집중하는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탑골 미술관을 검색해서 3D ASMR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